안녕하십니까. 송파구청장 박성수입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의 온라인 개관식 호수 집콕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잠실역 석천 호숫가에 위치한 문화실험공간 호수는 편리한 교통 덕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오랜 시간 상업시설로 운영되어 왔지만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석촌호수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열린 문화공간으로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호수는 여러분에게 공간만 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아이디어, 문화적 상상력과 바람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가꾸겠습니다. 전시, 공연, 영화, 쿠킹 등 다양한 클래스와 강연들이 열리고 고정된 공간과 프로그램이 아닌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공공서비스 실험 공간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개관식을 통해 호수의 구석구석을 먼저 둘러보시고 버스킹 공연, 원데이 클래스 등 여러 프로그램들을 재미있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수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니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수 집콕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지친 모든 분들에게 멋진 선물이 되길 바라며 호수가 소통과 힐링, 영감이 가득한 매력적인 문화 공간으로 꽃피우도록 오프라인 개관 후에도 자주 찾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실험공간 호수 온라인 오픈 진행을 맡은 송파TV 아나운서 이유주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송파의 새로운 공간, 문화실험공간 호수인데요.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며 음악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전시, 영화 감상부터 공연, 강연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여러분께는 아직 생소한 이 공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자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미리 즐길 수 있는 기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온라인 오픈은 피아노 연주 공연, 아쟁 산조 국악 공연, 가드닝 클래스, 쿠킹 클래스, 퓨전 국악 공연, 밴드 공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Thank you.
송파에서 태어나 자라고 완성된 송파인이 다시 송파를 이끌어가는 미래.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교육문화의 장으로 살아있는 책을 만나 지혜를 나누는 인물도서관부터 창의적인 미래인재 양성공간 송파미래교육센터까지 친근하고 세심하게 이끌어주는 청소년의 나침반 멘토 함께해요. 송파쌤. 안녕하세요. 가드닝 클래스 진행을 맡게 된 조효진입니다. 오늘은 지금 봄의 계절에 맞게 어울리는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종자 번식은 씨앗을 흙에 뿌려서 발화를 시키는 것을 종자 번식이라고 하고 영양 번식은 다 자라난 그 식물의 줄기나 잎 그리고 뿌리에서 모체에서 분리해 하나의 새로운 개체로 만드는 것을 영양 번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종자를 이용한 번식 방법을 종자 번식이라고 하는데요. 종자 번식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짧은 기간에 비교적 많은 그 묘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파종하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다 실내 파종이기 때문에 지피 펠렛과 종이 포트와 그리고 모종 포트를 이용해서 파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춘파 1년초 식물들은요,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과 가을에 꽃을 보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데이지, 그리고 외성 코스모스, 또 풍선초 씨앗을 준비했거든요.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씨앗 자체가 마치 진짜 일부러 뭘 그려놓은 것 같이 하트 모양의 씨앗 자체에 하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씨앗 자체도 매력이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자, 요 풍선초를 아까 물에다가 미리 불려둔 요 지피 펠렛에다가 파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 어느 정도 구멍이 나 있어요. 보통 파종을 하실 때는 씨앗의 두세 배 정도 깊이를 두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요. 너무 깊게 넣으시면은 발화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깊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얇게 하시는 편이 더 이렇게 발화되는데 쉽다, 발화되는데 용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씨앗의 한 두 배 정도 깊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흙으로 싹 덮어주세요. 복토를 해주시고 자, 요 상태 그대로 두시는데요. 항상 주의하실 점은 흙이 마르면 안 됩니다. 흙이 마르지 않고 항상 촉촉하게 젖어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 세 번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풍선초 파종이 끝났고요.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요 페이퍼 포트에다가 또 제가 파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외성 코스모스 씨앗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지피 포트 하나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파종을 해주시는 게 적당하고요. 스프레이를 먼저 좀 뿌려주고요. 저는 하나를 집어서 자, 씨앗에 두 배 내지 세 배의 구멍을 내서 씨앗을 넣은 후 복토를 해줍니다. 아까 풍선초 씨앗보다는 비교적 작고 얇기 때문에 깊이를 너무 많이 깊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물을 충분히 뿌려주실게요.
보통은 이렇게 스프레이를 막 뿌리다 보면은 흙이 막 흩어져가지고 씨앗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면 관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해 주시면 좋은데요. 저면 관수는 그릇에다가 물을 살짝 넣어 주시고요. 이 포트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주시면은 물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온 흙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수분이 공급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방법 역시 매일매일 흙이 마르지 않도록 스프레이를 이렇게 신경 써서 뿌려주셔야 됩니다. 모종 포트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파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종 포트에는 제가 데이지 씨앗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데이지 씨앗은 보시면은 앞에 풍선초하고 그리고 외성 코스모스 씨앗보다 정말 가볍고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지금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선택을 했는데요. 우선 모종 포트에 그 원해용 상토를 가득 담아 주시고 물을 좀 뿌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앞에서는 제가 씨앗의 두세 배 정도 깊이를 주라고 했는데 얘는 너무 얇고 그리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를 주다가는 얘가 갈 곳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씨앗들은 어떻게 파종을 하느냐, 그대로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뜨리듯이 이렇게 흙 위에다가 떨어뜨려 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손으로 살짝 흙 위를 살짝씩 덮는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살짝살짝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파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종 포트도 저면 관수를 해주실 건데요. 똑같이 물을 가득 담은 그릇에다가 이 포트를 이렇게 넣어 주실게요. 그러면은 아래에서부터 물이 위로 빨아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수분 공급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씨앗이 너무 얇고 가볍고 하기 때문에 좀 분사력이 막 센 그런 분무기보다는 좀 얇은 그런 분무기를 사용하셔서 매일매일 이렇게 분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발화가 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이렇게 저면 관수를 해주시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씨앗을 파종을 해보았고요. 아까 제가 종자 번식과 영양 번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양 번식은 다 생장한 이런 식물을 잎이나 줄기 그리고 뿌리를 모체로부터 분리를 해서 또 하나의 완전한 개체로 만드는 것을 영양 번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렇게 목질화된 로즈마리를 이용해서 영양 번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과 그리고 물꼬지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삽목은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그 버미큘라이트 같은 이런 흙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꽂아주는 거를 삽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 각도 정도 해서 이렇게 잘라주신 후에 잎들과 줄기를 아랫부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실게요. 제거를 해주시고 이제 삽목을 할 건데 제거를 하는 이유는 삽목을 하고 나서 그 모든 영양분이 다른 줄기나 잎으로 가지 않고 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웬만한 거는 다 정리를 해주시고 더 짧게 자른 후에 자, 요 지금
잘려나간 요 단면 부분을 시중에 루톤이라는 요런 가루를 팝니다. 자, 요거를 발라주실 거예요. 그래서 루톤이 잘린 단면을 보호하는 역할이에요. 세균이 번식되는 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데 요거를 살짝 묻혀주신 다음에 자, 버미큘라이트라는 흙인데요. 자, 버미큘라이트에다가 심어주실게요. 또 역시 구멍을 좀 내주신 다음에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미큘라이트에다가 뭐 이런 포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세 개 정도 심으시면은 역시 물을 주셔야 되거든요. 물을 충분히 주시고 충분히 주시면서 수분 공급을 해주시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지금 이거는 제가 물꽂이를 해놓은 건데 자, 이렇게 뿌리가 생길 때쯤 얘를 버미큘라이트에서 뽑아내서 그냥 일반 원회용 상토에다가 다시 식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미리 그 해도 물꽂이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물꽂이 해가지고 뿌리가 난 그 로즈마리를 보여드렸는데 자, 이것도 역시 잘라주셔서 물에 닿는 부분이 잎이 닿으면은 이제 잎이 상하게 되니까 그러면 물이 또 금방 상하게 돼요. 그래서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얘도 역시 45도 각도로 끝을 잘라주신 후에 준비된 이렇게 병에다가 물을 담아주시고 꽂아주시면은 됩니다.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끝에서 뿌리가 나와서 역시나 이런 식으로 뿌리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영양 번식의 방법으로 버미큘라이트에 삽목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물에다가 그냥 꽂아서 물꽂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태리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고 있는 셰프 김슬기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요리는 새우크림 파스타이고요. 앞에 보신 재료를 보시고 잘 따라해보세요. 일단 파스타 면을 한번 삶아볼게요. 파스타를 다 담을 수 있는 냄비를 준비하시고 물을 반 정도 부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물을 담으시고 가스레인지로 옮기셔서 불을 켜주세요. 물 안에 소금 두 꼬집을 넣어주세요. 뚜껑을 덮어주시고 다음 재료를 준비해볼게요. 올리브유를 프라이팬에 두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페페로치노를 넣어드릴게요. 불을 올려주시고 불이 예열되는 동안 새우를 조리해볼게요. 새우는 그냥 큰 새우 50ml 사용하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머리와 몸통 사이에 내장을 꾹 눌러주시면 내장이 주황색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많이 짜주셔야지 새우 크림에서 새우 향이 많이 나요. 하시고 나머지 새우 30에서 35ml 새우를 준비하셔서 같이 넣어주실게요. 그리고 애호박은 4개에서 5개 정도 준비해주시고 함께 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토마토는 반절을 해서 6개 정도 넣어주실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 함께 넣어줄게요. 이러고 프라이팬에서 다 같이 재료를 볶아볼게요.
새우가 분홍색으로 익게 되면 보통 반 정도 익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때 중간 소금에 한번 간을 해볼게요. 마늘이 갈색으로 토스팅이 되면 이제 면과 함께 더 볶아줄게요. 삶아놓은 면이랑 함께 재료들을 볶아줄게요. 어느 정도 열기가 식게 되면은 면수도 함께 넣어줄게요. 이때 소금 간을 한번 해줄게요. 면수를 넣고 면수가 반 정도 졸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때 후추를 조금 넣어줄게요. 한번 재료들을 잘 섞이게 뒤적거려 주시고 면수가 반이 졸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제 재료들이랑 면이랑 면수가 반 정도 졸여졌는데요. 이제 여기다가 크림을 함께 넣어줄게요. 크림 두 국자 정도를 넣어주시고 바로 파마산 가루를 함께 넣어주실게요. 그러고 재료들이랑 같이 잘 볶아지게 한 번 더 끓여주세요. 이때 후추랑 소금 간을 한 번 더 해줄게요.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졸여졌는데요. 그릇에 한번 담아볼게요. 파슬리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새우 크림 파스타 만들어 보았는데요.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파스타니까 쉽게 따라해 보시고 온 가족이랑 따뜻한 저녁 식사 되세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먼저 만나본 문화실험공간 호수 어떠셨나요? 혹시 문화실험공간 호수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SNS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멋진 공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가 또 하나의 송파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